안녕하세요. 투어파인더즈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오크스진이고요.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합격하신 분이고요. 합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합격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돈에서 해방되고 싶은 긍정맨입니다. 네, 긍정맨이십니다. 한번 자격증 실물 한번 볼까요? 아, 먼저 이게 국외여행 비자. 아, 좋네요. 아, 잘 생겼다.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 와, 좋습니다. 참고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에 좀 들어가 볼게요. 관광통역안내사란 자격증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해보고 싶어서 여행 가이드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서치해보다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따면은 가능하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관광통역안내사를 이제 취득을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필기부터 뭐 실기 면접까지. 그래서 필기는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일단 뭐 배우면은 확실하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원을 바로 등록을 했어요. 네. 이제 와서 밝히는 사실. 참고로 네. 저와 이 긍정맨님은 같은 학원 출신입니다. 네. 저는 반장이었고요. 이분은 에이스였어요. 그다음에 필기는 그냥 저는 배우는 걸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과목이 있는데 법규 빼고는 법규는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었고. 그럼 간단하게 과목별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딱히 팁은 없어요. 그냥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할 때 혼자서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짜서 그 그룹 멤버들과 같이 수업 끝나고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별다른 다른 방도 없이 일단 네. 무조건 외우고 네.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꼭 혼자 공부하지 말고 사람들과 모여서 이제 복습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필기를 공부해 오셨다는 네. 거네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좀 필기 준비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뭐 스터디원이 따로 있었나요? 형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필기를 유독 잘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도 진짜 잘하시고 해서 그 형이 가끔씩 이제 문제를 직접 본인이 출제를 해서 프린트해서 저희 그 멤버들한테 나눠주고 시험 진짜 본 것처럼 그렇게 몇 번 했었거든요. 정성이 진짜 지극한 것 같고 진짜 네, 감사했죠. 근데 또 반전인 게 그 형이 또 이제 공부하다 공부가 안 되면은 팩소주를 마셔요. 단톡방에. 네. 자기 공부 안 풀린다고 네. 팩소주. 네, 그 안주없이. 반전이었죠.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 네. 어떻게 그 형한테 지금 뭐 영상 편지 하나. 네. 아, 또 영상 편지는 또 이렇게 좀 약간 오글거리는데 형 그동안 진짜 너무 감사했고. 계속 종종 연락하면서 이제 여러모로 도우면서 술 마시자고 계속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같이 공부하고 필기 시험을 이제 치르러 갔었죠. 그때는 비도 오고 좀 추적추적한 날씨였는데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날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일단 저도 그렇고 저희 스터디 그룹 멤버들도 그렇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충만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감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이 조금 일찍 치르는 건데 제가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한 11시쯤에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2시간쯤 자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시험 장소로 갔죠. 근데 뭐 긴장한 것 빼고는 자신감은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 장소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든든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이제 한번 대충 훑어보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멘붕이 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치점을 우리가 치킨집에서 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뭐 가치점 했을 때 이제 합격이라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기분은 그래도 좀 좋았겠네요. 근데 기분이 그렇게 딱히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한 만큼의 그 점수는 딱히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 자신한테는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네. 뭐 그래도 뭐 100점을 합격하나 60점을 합격하나 합격은 네. 합격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합격했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그날 먹었던 치킨과 맥주는 참 달달했던 걸로 우리가 추억을 보정해보면 어떨까. 네. 그럼 이제 면접을 같이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면접도 준비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과정은 필기랑 똑같아요. 같이 스터디하던 멤버들과 면접은 이제 말로 하고 하니까 그 멤버들과 같이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필기할 때도 그렇고 면접할 때도 그렇고 뉴스나 이런 걸 잘 지켜봐야 돼요. 또 프로그램도 하나 봤었는데 대한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식 같은 거를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챙겨봤고. 네. 좋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관광지들을 둘러봤는데 뭐 기억나는 장소들이 있나요? 제일 인상 남는 게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는 이제 경주였어요. 경주 그날에는 이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저희는 또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때 이제 막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안개가 껴서 진짜 막 바로 앞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 멀리도 안 보이고 해서 그리고 비 맞으면서 그냥 우산도 있었는데 바람도 불고 해서 비를 그냥 맞았어요. 그때 네. 우비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네. 사진 보니까 우비 막 쓰고 다녔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비를 쓰고 다녔고 뭐 했는데 저는 그때 우비는 안 쓰고 불편할까 봐 했는데 야, 상남자? 아, 상남자면 우산도 쓰지 말아야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튼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면접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면접을 하루하루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러고 이제 두둥하고 면접날이 밝았어요. 그때 이제 분위기를 한번 기억을 끄집어내 봅시다. 면접도 똑같이 이제 또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면접을 한 번에 합격한 게 아니고 이제 두 번 도전해서 합격한 거라서 일단은 2019년에 도전했을 때 그때 분위기는 딱히 좋진 않았어요. 면접관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하시고 아무튼 뭐 제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도전했을 때는 2019년과는 극과 극이었어요. 진짜 분위기가 좋았고 막 웃으시면서 제가 마지막 답변을 했을 때 막 이제 박수까지 막 이제 같이 쳐주면서 네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야, 딱 그럼 그때 딱 합격이라는 느낌을. 아, 저는 근데 2019년에도 합격을 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네. 근데 네. 안전하게. 네. 그래도 방심하지 말자. 네. 이렇게 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질문을 면접관들에게 받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